뭐랄까? 일반 선생님이 반응을 잘 못해요. 겁이 막 벌벌 나? 네. 어떤 애는 운 적도 있어요. 운 적도 있어? 네. 동원이는? 살짝 살짝 울었어. 오케이. 자,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매크 피자. 그렇죠. 그렇게 빨리 안 해. 조금만 천천히 뭐라고? 이렇게 맥 피자. 그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 그렇죠. 양념치고 메이크의 뜻이 뭡니까? 만들다. 만들다니까 비 필요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피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피자요? 피자. 일단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런 피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하고 딱,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고 있죠. 무엇하고 피자하고 짝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러는데? 왓? What? 그렇죠. 자,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 거에 핵심이 뭔지 보세요. 누가다는 이렇게 됐어. He can make. 근데 묻고 싶대. 그러면 얘는 무엇이니까 앞으로 갖고 제일 앞으로. He can make를 뭐 만들어준대? Can he make? 하면 물음표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뭔가 계속 앞으로 가, 뭔가가. Do does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am is are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will이나 can이 앞으로 갈 때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없다는. He can't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양념치 있는 첫 번째 문장 봤고요. 계속해서. He can make pizza. 계속해서 뭐가 나올까? 그들이 공원에서 놀아요. 라는 표현. They.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죠. 그럼 they play at the park는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과다시죠. 그러면 do예요, does예요? do가 들어있죠. 오케이. They play at the park. 그렇다면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 그들은 놀지 않는다요? 그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습니다.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They don't play 하면 되죠. 하다시니까 하다시 규칙대로. 그 다음에 at the park는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어디서 노니? 공원에서 논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Where do they play?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 규칙대로 하다시로 묻고 아니라고 대답하고.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그런 것도 배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y play at the park.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다음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부터 만들죠.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누가다부터? You are. You are. 너의 누나는 Your sister fat.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일단 앞부분 붙여야 돼. Okay. You are. You are sister fat. 이렇게. 너는 여자 형제이다. 뚱뚱한. 이러고 있나요? 이거는 너는 뭐뭐이다 할때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어? You are a student.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You are happy.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너의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You are sister fat. 이상한 말 쓰잖아.
선생님 생전 처음 본 이성.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나는 Your sister fat.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Fat의 뜻은 Fat의 뜻은 배부르다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your sister 한번 길어봤자 she. 그러면 그녀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She fat. 선생님은 fat은 뚱뚱한 인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녀는 뚱뚱, 그렇다면 그녀는 뚱뚱하다가 she fat입니까? She is fat 아니에요? 그러면 너의 누나는 뚱뚱하다는 뭐야? Your sister is fat 아니에요? 왜 여기다가 비동사를 넣으려고 그래요? 응? 여기다 비동사 넣으면 여자 형제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She is your sister. They are your sister. 이럴 때 여기다가 비동사 넣는 거 아니에요? 동원이는 뭐를 이상하게 익히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설명할 때잘안 듣고 네가 자꾸 막 조금만 안다 싶으면 네가 확 얘기하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고치지를 못하고 있네요. 배부른 인 풀입니다. 풀.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오케이. 풀에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Your sister. 뭐 한다? 풀. 오케이. 그럼 풀의 뜻이 뭐예요? 배부르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니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그냥 풀을 하다시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안 만개해봤자 쉬니까 여기 더즈 들어가 있다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거 S 붙이는 건왜 틀렸어요? 이게 하다시가 아닌데 더즈를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럼 S 지우면 이것도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예, 이거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배부르다를 생각해 봐보면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나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라는 말이나 그녀가 배부르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녀가 배부르다는 뭐예요, 그러면? She is full. 그러면 얘를 이제 원래대로 너의 누나로 바꿔 끼워 넣으세요.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그럼 그녀가 배부르다 다시 돌아가서 그녀가 배부르다 그럼 그녀는 배부르니? 그러면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라고요?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배가 부르다면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She is full. 만약에 배부르지 않고 배가 고프다면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 full. 그 다음에 그녀는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she is full입니까? She isn't full이라고 She is hungry. 그러면 full은 무슨 뜻이고 배부른 hungry는 그래서 이거 full이나 hungry를 가지고 하다시 만들려니까 계속 뭐가 필요해? 이 동사가 계속 필요한 표현 아니에요? 자, 이 문장 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 지금 세 문장 했는데 시간 보이죠? 1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 조금씩? 저요? 497 한꺼번에 못할 거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숙제를 좀 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하고 나서. 오케이. 아니에요. 그녀는 못생겼어요. No. 오케이, okay. ugly 무슨 뜻이에요? 못생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장 만들고 싶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냥 못생겼니? Is she ugly? 그 다음에 ugly의 반대말 뭐예요? 아름다운 아니었나요, 이거? 이게 어떤 대화에서 나온 거냐면, 그 공주는 예, 아름다운가요? 라고 물었대요. 아니야, 못생겼는데. 이러면 이거. 그럼, ugly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beautiful.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는 뭐예요? 자,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바로 하기 힘들면, 그녀는 아름다운가요?부터 하자, 그래. 그녀는 아름다운가요? She beautiful. 그러면 she는 뭐 되시겠어? 그 공주. 그러면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Is the princess beautiful? No, she is ugly. 이런 문장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를 위한 특별 숙제. 오늘 문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숙제를 드려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동 단어 연구랑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워크시트 그리고 김도훈 10월 23일. 오케이. 잠깐 기다렸다가 숙제 받아가시고요.